쇼미더스탁 이번 주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오늘 월요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입니다.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 종목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책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 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다시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강했던 지난 금요일 거래일과는 표정을 달리했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거래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거래 끝이 됐고요. 또 주말 사이에 연준 위원들의 내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대형 업종은 부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방산, 항공 우주 관련들 이슈 받으면서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장중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난 거래 미증시 약세와 함께 오늘 휴장을 앞둔 채 약보합으로 거래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2600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지지받으면서 금요일 대비해서 0.62% 내린 2609.50포인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양 시장에서 개인만이 지수 방어에 나섰는데요. 오늘 홀로 4,300억 원가량 담았고요.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제조업종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를 보인 가운데 특히 기관 쪽 연기금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2,000억 원 가까이 물량 출하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보합으로 888선 출발했습니다. 시가를 종가로 형성했습니다. 지난 거래 대비 0.07% 상승한 888.61포인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같은 매매 동향 확인됐습니다. 개인이 홀로 2,200억 원가량 담았고요. 외국인 기관 팔자세 보이면서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모든 주체에서 손바꿈이 확인됐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이 거래일만에 강세 전환됐습니다. 금요일 대비해서 무려 10원 10전 상승하면서 1,282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쇼미더스탁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 브리핑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금리, 뭐 물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이 결정이 되는 한 주였었는데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와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한 달, 남은 6월 달이 절반 남았잖아요. 6월 달에 남은 일정들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에 다 발표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물가가 생각보다는 안정이 되고 있고,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바로 이어져 나온 게 뭐냐면은, 올해 안에 더 이상,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사족이 붙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가오는
그다음 이제 큰 재료를 기다리는 약간의 소강 상태인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는 좀 한마디로 정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브리핑을 잘 해주셨지만은 오늘 우리 시장에 메인 테마가 뭐였을까라고 할 정도로 메인 이슈는 없었고 그냥 간헐적으로 일부 뭐 항공 테마 이따가 잠시 후에 특징주와 함께 이제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완전 개별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중이라서 아마 어떤 종목이 하나 막 올라가서 따라서 들어갔을 때 수익이 잘 나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흐름들이 이제 크게 나오지 않는 장이었었고 또 오늘 밤에 미국이 또 휴장을 하다 보니까 네.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도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었고 사실상 오늘 장 끝날 때 보니까 개인들만 거의 오늘 한 8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현선물 포함해서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내일 지나고 나서 좀 점점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 우리가 수익을 볼 만한 종목들을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지금 메인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 차기 메인 주도 업종이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큰 재료를 기다리는 소강 상태의 시장이다 정리해 주셨고요.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의 소극적인 움직임, 또 개별주 위주의 장세였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그럼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 네.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던 삼부토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일정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내일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일정들 이슈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 시장의 뉴스에서 막 퍼졌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제 단독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에 뭐 일본이라든가 또는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과 함께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우크라이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과거에는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좀 두리뭉실한 그런 영역이었다면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희룡 장관이 좀 더 이제 디테일을 좀 가하게 되면서 실제 이거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좀 영역이 열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국으로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서 어떤 MOU 체결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 상당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삼부토건은 지난달 저점이 1,000원 정도예요. 1,020원? 그 정도가 저점인데 오늘 종가 기준 3,800원이면은 거의 이거는 주가가 한 3배 이상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올라간 이유는 네. 이 삼부토건이라는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이제 실질 수혜주로 엮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폴란드에서 이건 지난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이 삼부토건이 초청을 받아서 초청을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랑 실제로 이제 마리우폴 시와 어떤 MOU 체결을 맺었고 그 뒤로 이제 연달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 회사는 그냥 기대감의 영역이 아니라 실질 수혜주거나 라고 이제 엮이면서 사실상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종목이 한번 살짝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냥 잠시 주목을 받았던 거에 그쳤었는데 올해 상승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이제 네옴시티다 또 우크라이나다 그래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옥석 가리기의 그런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예전에는 그냥 뭐 관련주로 올라갔었다면 이제는 실제 계약 여부의 크기가 또 얼마나 크냐 이런 거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이게 많이 갈 종목인가 적게 갈 종목인가까지 분석하는 그런 영역까지 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관련주가 이제는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실제 계약 여부로 보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삼부토건은 어쨌든 많이 올랐고 더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4,000원이라는 금액대. 이미 바닥에서 1,000원에서 시작해서 이미 4,000원까지 왔어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 또 인프라 관련주, SOC 관련주 중에서 오르지 않은 후발주들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저점에서 많이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3부 토건의 뒤를 이을 만한 종목들을 잘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노란톡방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와 계신 분들께는 제가 또 내일 관심 갖고 있는 저평가 출발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3부 토건이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하며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직접 수혜주로 5월 18일 중순부터 상승세 보이고 있고, 지난 거래 금요일도 10% 넘게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와 함께 말씀해 주신 오늘 아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건 컨소시엄 구성 고려 발언과 함께 이런 재건 관련주,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부분과 관련해서 고려하고 대응해보자 주셨고요. 다만 3부 토건의 현재 부담스러운 가격 구간으로 타 후속주를 관심 가져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사실 가장 강했던 게 이제 한화그룹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화그룹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에서도 이제 버진갤럭틱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게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좀 좋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한화그룹주들이 급등을 좀 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그 프랑스 쪽으로 지금 아마 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쪽에 일정을 보니까 이제 파리 에어쇼를 좀 참관할 예정이고, 그 파리 에어쇼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화 쪽에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아침부터 이제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내용으로 스타트를 해서 아침부터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찾아보니까 일정도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온 걸로 보여져요. 이번에 이제 실적은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냐면은 2분기 예상 실적, 2분기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그 배경은 방산업.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이 방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 현재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잠깐 볼게요. 네. 보시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2022년도 작년 실적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늘어난 그냥 양호한 그냥 소폭 성장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중요한 건 올해부터예요. 올해 2023년도에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냐면은 작년 영업이익의 거의 두 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예상치입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상치가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7,150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더 한 술 더 떠서 당기순이익. 작년 실적에서 아쉬웠던 거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는 게 작년에 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 역시도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당기순이익도 7천억대로 넘어가면서, 최근에 이런 실적을 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네.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벌써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실적이 좋을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주가 형태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2015년도, 16년도에 그때 한 번 랠리가 있었고 그 뒤로는 그냥 정말 뭐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마음고생을 정말 심하게 하셨을 만한 종목인데 코로나 때 저점이 14,000원인데 지금 조금만 더 가면 14만 원이에요. 오늘 장중에 갈 줄 알았는데 못 가더라고요. 이건 얼마냐면은 이제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이미 10배 가까이 오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내용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내용들이 이미 밝혀진 내용들이고 주가의 선반영의 내용들이라서 저도 더 갔으면 좋겠어요. 20만, 30만 갔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산업종에 관련해서 이 회사가 이제 올라간 이유가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그중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면서 이 종목 바닥에서 10배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산주 중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에 와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기대하는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방산주들이 또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서 후속주, 후발주를 공략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AS 시간을 잘 들어보시다 보면은 제가 또 힌트를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아침부터 2분기 실적 기대감에 훈풍 불었었는데요. 함께 19일부터 25일 예정인 프랑스 파리 에어쇼 참여 재료까지 묶이면서 오늘 17% 급등 마감 보였고 오늘은 6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10배가량 오른 구간으로 좋은 재료 뉴스 많이 있지만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봐주시면서 조의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다른 방산 관련주로 전략 세워보자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특징주들이 많았는데 제가 다 두 개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네. 좋지만 이미 많이 맞아요. 올랐다는 거예요. 네, 둘 다. 네, 그래서 네.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내일 좀 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미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안정적인 성향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종목을 관심 가져 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세 번째 종목은 뭐냐면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갑자기 좀 뜬금없이 올라온 감이 없잖아 있어요. 이 종목은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 주인데요. 펩트론은 이제 다가오는 일정이 미국에서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의 당뇨병 학회 ADA라고 부르는데 이제 여기에서 당뇨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바이오 제약주 얘기를 좀 드렸을 거고 아마 그전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이제 월 초에 있었었던 이제 바이오 USA 때문인데요. 네. 그 이번에 바이오 USA에 참가한 인원들, 네. 참가한 그 인원들 중에서 이제 사람 수가 미국이 당연히 개최국이니까 가장 많은 사람을 파견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 USA가 한국관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커졌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한 더 큰 규모로 운영을 하겠다고 이제 수출 그 부서에서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연초부터 드리긴 했어요. 네. 근데 좀 시간이 오래도록 반응이 없는 종목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때는 이제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다면 이제는 진짜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펩트론의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당뇨 이제 비만 쪽인데 이제 그 증시에서도 여름철 수혜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리오프닝이 작년부터 개시가 되면서 화장품이나 이쪽은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의류 쪽도 요즘 반응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여행 항공주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 하면은 미용이나 성형이나 이쪽이 전부 남았다고 보는데, 비만이나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옷을 다 입고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네. 여름철 가서 이제 바삭가도 가고 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신경을 좀 쓰인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해야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미 늦었습니다. 하시려면은 겨울철에 했었어야 돼요. 아무튼 그렇지만 네. 작심삼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이 이제 관심이 제일 클 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펩트론도 그런 비만 관련주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리오프닝 쪽으로 저는 엮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냥 곧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다고 최근에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 기업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고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보다 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잠시 후 AS에서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제주항공 같은 기업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고 미용, 성형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큰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USA를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계약들 거기서 이제 미팅을 한 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관심들 계속 가져보자는 측면으로 펩트론을 가져왔고요. 펩트론은 오늘 이미 많이 올랐지만 네. 저는 조금 조정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정 구간에서 잡아본다면은 향후 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 종목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도록 그렇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펩토론이었습니다. 바이오제약 관심 가져보자 말해주시면서 조정 구간 대응 유효하다 먼저 정리해보고요. 오늘 23일부터 26일 미국 당뇨병 학회 참가해서 치료제 전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20% 급등 마감세 보였고요. 비만과 엮어서 리오프닝 이런 모멘텀까지도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 아까 이제 펩트론을 네. 보면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제약주를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주도를 했고 오늘도 물론 에코프로가 올랐습니다만 정말 에코프로만 올라가더라고요. 2차 전지가 이제는 예전에 그런 시장의 주도 종목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고 있는 중이고 네. 물론 다시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작년 그리고 올해 초처럼 그냥 2차 전지라고 해서 엮여서 그냥 사기만 하면 올라가던 시기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동차주와 배터리주를 밀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작년 겨울부터 올 초였었어요. 그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다 우리가 수확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놓기만 하면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시작하는 업종들, 시작하는 종목, 바닥에서 주가 막 뜨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이 뭐가 있나 보니까 지금 바이오 제약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배터리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거래를 잘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될 만한 업종들, 그중에서 바이오제약에 관련해서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제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차기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을 만한 바이오제약주 중에서 제가 꼽은 두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공개 방송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날 우리가 목표가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바이오제약주도 저는 이번 주 안에 목표가 달성을 할 수 있을 만한 단기주를 공개드릴 거니까요. 내일 아침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잠시 8시 공개 방송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징주였던 펩토론처럼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 새로운 주도 업종으로 봐주고 계시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상승의 두 가지 업종 짚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전략 주신 종목들, 또 어떤 대응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5월 4일에 매수했던 KC코트를 최고가 수익률 12% 넘게 달성된 종목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이런 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조정세 나온 후에 전문가님께서 급반등은 아니어도 조정 후에 상승으로 회복 전망된다 말씀 주셨고 목표가 4,500원까지 홀딩 전략 드렸거든요. 어떤 이야기 또 주실까요? 네, 사실 오늘 이 종목을 제가 다시 추천주로 가져올까 생각하다가 네. 말았는데요. 더 좋은 게 보여서 말았는데 KC코트렐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바닥이 좀 다가온 것 같다는 말씀 드렸고 지난주, 이번주, 지난주, 지지난주를 겪으면서 저점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C코트렐의 주가를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는 유상증자 공시가를 살펴보니까 유상증자 단가랑 현재 가격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다 내려온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주가를 이제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이제 붕 떠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차트가 이제 봉 캔들이 중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갭 구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갭 구간이라는 거는 오를 때는 그 구간을 꼭 이제 메꿔 가고 또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고 또 떨어질 때는 그 구간을 한번 이게 채웠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굉장한 에너지가 응축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6월 1일 날 공시 나오고 나서 2일 날 급락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 6월 2일부터는 사실상 이제 쭉 밀리는 그런 시점이에요. 네.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었는데 제 차트에서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그려진 장기 이평선 추세선인데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드디어 이제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아마 조금 더 확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C코트렐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탄소중립 관련주, 네. 또 태양광 재료, 히토류 재료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무너질 단계는 아니에요. 유상증자 이슈만 없었더라면은 사실은 이미 목표가 달성이 됐을 만한 그런 종목이고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냐면 오늘 KC코트렐의 관계사인 KC그린홀딩스를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린홀딩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내일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오늘 돈들이 좀 쏠렸는데 코트레일도 어쨌든 같은 재료를 공유하는 기업으로서 현재 주가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 나쁘지 않고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혹시 있으시다면 현재 2,600원대 머물러 있잖아요. 네. 2,600원 전후에서 조금 더 담으셔가지고 단가를 한 여러분 평단가를 잘 모르겠지만 3,500원 이하 쪽으로 좀 떨어뜨려 놓으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4,000원에서 4,500원 가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신다면 괜찮은 수익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체크드리고 브리핑을 드릴 거니까 혹시 보유하신 분들, 저의 추천이 아니더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전략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KC코트렐 탄소중립 태양광, 히토류 등 시장 각광받는 재료 보유한 종목입니다. 동일하게 보유로 의견 드렸고요. 추가 매수는 2,600원 선 전후로 가능하다고 전략 주셨고 전문가님 채팅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새롭게 전략 사인도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7일에 매수했던 VTGMP입니다. 지난 목금 월 까지 종가 기준 7% 가량 상승 마감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 AS 때 수익 구간에서 정리 의견 주셨고 또 장기로는 9,000원, 만원 선까지 열려 있다 봐 주셨거든요. 오늘 8,66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좀 네. 빠지면은 좋을 거라고 네. 다시 사고 싶다는 네, 말씀드렸는데 꼭 이런 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VTGMP가 예전에 이제 제가 아이패밀리 SC를 드렸을 때처럼 화장품주 중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없는 기업이에요. 네. 중국의 의존도는 줄이고 일본 쪽에 그쵸 네. 매출을 확대시켰는데 그 전략이 제대로 적중된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일본 쪽에서 작년부터 시작됐던 우리 또 한국 아이돌들의 제2의 한류 열풍이 거세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케팅을 타겟을 잘 잡은 거죠. 그래서 VTGMP는 이미 저희 목표가도 달성을 했고 제가 장기적으로 전망드렸던 9,000원 선까지 이제 거의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제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주로 누가 사고 있는가 보면은 우리 막 개인 투자들이 어떤 막 광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정말 열심히 사고 있어요. 지금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주 수목금 역시 기관계, 투신계, 또 사모펀드 이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개인들은 살까 말까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적적인 재료들, 실적 기반한 그런 종목들이 좀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VTGMP가 원래 하고 있던 본업에서 화장품 쪽을 메인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의 핵심 본업이었던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이제 분할을 시키고 화장품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밝히고 나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는 걸로 봐서 이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TGMP는 혹시 아직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9,000원이 좀 넘어가기 힘든 구간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9,000원 이 구간이 이제 첫 번째 매물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전략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은 이제는 어떤 장기 투자 영역은 아니겠고요. 지금부터는 단기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타 영역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단기로 또 공략을 드릴 만한 가격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노란톡방이나 또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셨다면 첫 번째 매물대인 9,000원에서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요. 단기 전략만에 유효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지난 2월에 매수했던 현대약품입니다. 최근에 AS 주셨는데요. 상장 적격성 심사 노이즈로 주가 조정세 나왔고 지난 AS 때는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의견 주셨고 또 일본 오염수 방출 테마로도 엮일 수 있다 모멘텀 짚어드렸거든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펩트론 설명을 좀 드리면서 요즘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좀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현대약품도 거기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거래 정지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투심들이 확실히 이렇게 살아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거래가 재개된 첫날부터 현대약품은 사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전문가고요. 지금 지난주 월요일 빠지고 화요일 빠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 가격대가 대략 한 4,000원대 초반입니다. 4,100원, 4,200원 정도 여기서 이제 바닥이 다져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밀릴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네. 작년에 정말 힘들었을 때, 작년 시장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그때 현대약품의 주가가 4,000원을 살짝 이탈했었어요. 네. 그래서 4,000원대 이전에 이하에서는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저가 매수하려는 매수가 존재하는구나.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그만큼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걸로 봐서 작년만큼의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현대약품은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목표가 달성을 좀 했어요. 이 목표가 달성하고 혹시 못 파신 분들에 대한 전략으로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그때 이제 목표가로 잡았던 구간이 5,400원, 5,500원 구간까지 저는 다시 오를 수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좀 여러분의 평균 매수 단가가 혹시 높으시다면은 낮춰놓을 만한 필요가 있어요. 혹시 매수하신 가격대가 4,000원대, 뭐 4,600원, 700원보다 낮은 가격이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들고 계셔도 돼요. 네. 그렇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5,000원을 넘어가는 가격에서 들고 계신다면은 지금이 기회예요. 낮춰놓으시기 바라겠고요. 5,000원 밑으로 떨어뜨려 놓으신 다음에 한 5,400원에서 5,500원 구간에서 매도하신다고 보면은 예상 수익률 한 10% 내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약품은 지금이 매수 기회다. 그리고 요즘처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브리핑이 정부에서 매일같이 나옵니다. 이게 정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잡았어요. 일본 오염수에 대한 브리핑을 매일 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뉴스가 매일 나와요. 시장에서도 관심을 계속해서 갖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약품도 정부에서 물론 아니다라고 일본 오염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100%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요오드 관련된 피폭에 좀 도움이 되는 요오드 관련주로 현대약품 저는 충분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은 네. 제가 추천드렸을 때 제일 기대했던 건 사실은 탈모예요. 저도 고민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네. 머리가 멀쩡해 보이지만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모 관련주,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네. 보셔야 되는데 현대약품을 제외하고 오늘 사실 TS 트릴리온이 이미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 회사가 이제 탈모 샴푸 만드는 회사로 작년에 이제 잘 나갔던 회사들이었는데 오늘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현대약품 이미 TS 트리리온 이미 올랐어요. 오른 거 사기는 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르지 않은 종목 보신다면 현대약품 아직 괜찮으니까 저는 매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약품 목표가 도달 후에 정리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추가 전략 계속 주고 계십니다. 저점에서 추가로 매수해서 5,000원 선 이하로 단가 낮추시고 그 이상에서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1일에 매수했던 제주항공, 리오프닝 항공 관련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6% 넘게 상승 마감 보였습니다.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드렸었거든요.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네,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네. 노란톡방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매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이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네. 주가가 반등하기 바로 전날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면은 제주항공의 이번 실적이 지난 1분기에 대비해서 좋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도 잠깐 이탈했어요. 하루 정도. 그렇지만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 약재를 진짜 악재로 생각하셔가지고 바닥에서 손절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확하게 그 리포트가 나오거나 다음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2% 상승, 수요일 날 6% 상승,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 날 6.7% 올라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오면서 이제 수익률을 다다를 완전히 목표가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이번에 그 실적에 대한 내용들, 리오프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3분기가 되면은 지금은 오지 않고 있는 중국의 이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런 허용 재료들 이런 걸로 보게 된다면 아직 여기서 끝날 종목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우리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한번 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들어갈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5,000원 전후에는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넘어가긴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지금은 매도 의견 드리는 거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정리 한번 하시고요. 제가 이 종목은 재차 또 공략을 할 겁니다. 제주항공이 아니더라도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한 수차례 공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주항공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다음번 2차 공략 시기에 같이 한번 또 들어가서 수익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이 실적 부진 예상 리포트에도 전문가님께서 매수의 기회로 이 점 삼고 보유 매수 전략 드렸고요. 이후 주가 상승과 함께 수익 실현까지 채팅방에서 매도 사인으로 완료된 종목입니다. 추후에 제 전략까지 드린다고 하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3월에 매수했던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어떤 관점 주실까요? 이 회사가 참 재료들에 비하면은 네. 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을 예전에 아마 방송에서도 한 두 번, 세 번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다들 그 재료를 믿고 가지고 계실 거예요. 주가가 지난번에 만 원대를 살짝 넘어가면서 사실 거기서 우리 그 목표가 달성은 됐었어요. 네. 5월 15일 날 기준으로. 그렇지만 못 파셨던 분들은 괜찮으니까 다음번에 더 올라간다 파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추가 전략을 드린 상황이고 그 뒤로 이제 한 달 빠졌습니다. 지금이 이제 19일이니까 5월 15일 날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갈 만한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주가는 뭐 뜨뜻미지근한 상황이었지만 그 올라가라는 재료가 뭐가 있는지 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번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 에어쇼에서 UAM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약간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UAM에 대한 시장 기대감 드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가오는 수요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 무인 이동기 엑스포가 열릴 예정이에요. 코엑스에서 열릴 거라고 하는데요. 무인 이동기가 뭡니까? 드론, UAM, 뭐 드론 택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지 컨트롤스가 과거에 드론 관련된 국책 과제를 수행했던 이력이 있어서 인지 컨트롤스 저는 드론 관련주 무인 항공기 UAM 관련주라고 저는 엮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는 아직도 바닥에서 머물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 바닥에서 요즘 올라갔다 하면은 50%, 100%씩 나와요. 아직 저점에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더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기 매수 단가가 최초 매수 단가가 9,2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보다 좀 싼 가격이죠. 오늘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이거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생각이 드신다면 내일 매수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제가 일단 첫 번째 목표가로는 10,000원 제시드렸으니까 10,000원을 목표가로 가져가신다면은 한 10% 이상의 수익들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설마 10,000원이 끝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진짜 목표가는 10,000원이 아니라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일단 10,000원 목표가 가면은 제가 이 방송이 됐든 노란톡방이 됐든 10,000원에 도달하는 순간 전략을 드릴 거예요. 더 가져갈지 아니면 10,000원을 끊을지. 그러니까 일단 10,000원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네. 지금 매수하셔도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번 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인재컨트롤스 특징주에서 다뤘던 파리 에어쇼 관련해서 UAM 도심항공교통 기대감으로 현재 구간 바닥권에서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 기대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10,000원 선 도달 후에는 추후에 제 전략까지도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13일에 매수했던 아모 그린텍입니다. 테슬라수에 또 신재생까지 있는 재료 묶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강 약보합권으로 거래 끝이 됐는데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아모 그린텍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네. 아모 그린텍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추천드리고 해서 수익 한번 크게 내고 이번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건데 네. 요즘 미국 증시를 보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어요. 맞아요. 지난주까지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관련주가 뭐냐 이걸 이제 많이 찾고 있는데 찾으실 필요 없이 그냥 아모 그린텍 보시면 돼요. 실제 테슬라에 납품 들어가는 회사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 테슬라의 주가인데요. 오늘 밤은 휴장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이제 보지 못하겠지만 지금 테슬라가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면서 현재 지금 260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연초에 그 1월 달 저점에 있었을 때 그때가 101달러였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주도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에 관련한 주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배터리도 그렇고 2차전지, 자동차 부품주 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 관련주 많이 올랐고 이제는 남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 그린텍은 저는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재차 공략을 한번 들어갔던 거고요. 네. 작년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가 뭐 14,000원, 13,000원대 들어가서 2만 원 찍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17,000원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제가 목표가 그렇게 길게 잡지는 않고 있는데 조금만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17,000원에서 18,000원, 한 18,000원 전후 정도를 저는 매도 구간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한번 들어가서 한 두 자릿수 정도 딱 수익률 내고 나올 거니까 뭐 아직 괜찮으니까 더 보유하시자는 의견 가볍게 요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수혜주 아모 그린텍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 말해주셨고요. 18,000원 전후 목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들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적풍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볼 시간인데요. 특징주 다뤘던 제약바이오 관련 주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 날 네. 시장에서 정말 화제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힌트를 좀 먼저 종목에 대한 네. 힌트를 드리자면은 예. 최근에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영권 매각에 대한 재료 때문에 네. 주가가 지난주에 급등을 했고 오늘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오늘은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일단 눌림목으로 저는 규정을 하고 이 구간을 잡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전략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경영권 매각에 대한 재료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경영권 매각이 이게 왜 좋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경영권이 새로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회사의 성격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회사에 대한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회사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파맵신, 오늘 제, 추천주를 가진 종목이 네. 원래는 이제 바이오제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바이오제약이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회사의 성격이 바뀔 건데요. 어느 쪽으로 바뀌냐면은 네. 전기차 충전 사업들을 이번에 신사업으로 할 거라고 해요. 네. 좀 아쉬운 거는 한 달만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은 주가가 여기가 아니라 네. 테슬라의 수익까지 받으면 테슬라 네. 테마로 엮여가지고 막 엄청 갔을 텐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 슈퍼차저 관련된 재료는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지금은 비록 바이오제약 회사지만 이번에 회사가 새로운 경영진을 바뀌게 되면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전기차 관련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명도 바뀔 수 있다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재료로 본다고 하면 아직 오르지 않은 전기차 충전 관련주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기간 하락했던 종목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주가가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의 조건을 딱 갖춰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은 재료가 있지만 일단 이번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종목이 되겠고요. 목표가 5% 이상의 단기 추천주. 이 종목은 내일 아침 공략주로 드릴 거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나는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공개 방송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제가 오늘 이 종목에 이어서 또 한 종목을 준비를 좀 했는데 공개 방송에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경영권 매각 이슈로 급등 후 오늘은 장대 응봉으로 눌림 구간에서 매수 유효하다 말씀드렸고요. 또 새로운 경영진 들어오면서 전기차 충전된 신사업 확장된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즉 제약바이오 모멘텀 또 전기차 관련 모멘텀 갖춘 저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네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0분 후입니다. 8시 무료 공개 방송 예정돼 있죠? 주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조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2차전지와 자동차 부품주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주도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보통 이렇게 지수가 떨어질 때가 되면은 바닥에서 마치 이제 우후죽순처럼 조용하던 종목들에서 급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급등이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가고 더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을 좀 테마로 잡아서 여러분께 단기 공략 차원에서 드리고 있고 지난주 수요일에 드렸던 종목도 바로 차익 실현이 됐고요. 오늘 종목도 저는 내일 공략을 한다면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될 만한 단기주로 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살 만한 종목들 지금 아직도 고민이 되신다면 8시 방송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내일 수익도 함께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거기에서 이익 낼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단기 전략 공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적풍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10분은 8시부터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